페북 보다가 나오고 유튜브 보다가 나오고 이런 저질스러운 게임 광고들 일사이퍼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페북에서 무슨 영상만 보면 나오는 이 저급한 게임 광고들. 광고를 보면요, 여성 캐릭터를 음식에 빗대서 설명을 하고 신체 사이즈를 이렇게 달아놓기도 해요. 이 모델은요 일본 포르노 배우거든요. 애들을 볼까봐 무서운데요, 게임 자체는 15세 등급이지만 게임 광고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문제가 있어도 나중에 걸러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선정성에 대해서 따로 규제할 법적 근거조차 없습니다. 이걸 보완할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노이즈 마케팅 덕을 본 게임들은 계속해서 자극적인 광고를 뿌리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제재할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트밀크 허니라떼, 스타벅스가 지난달 미국에서 출시한 신메뉴인데요. 이 라떼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비비로 만든 식물성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사실 스벅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0.3%를 소비하는 거대 우유 소비 업체거든요. 그렇지만 우유가 생산되고 소비될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유 소비를 낮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엔 다양한 우유 대체 식품을 활용한 메뉴를 내놓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CEO는 이미 10년 내에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식물성 우유뿐만 아니라 식물성 고기로 만든 샌드위치를 출시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출시되면 한 번쯤 주문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2월 4일입니다. 2월에도 일사이퍼랑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